와, 맛있는 냄새. 와. 야. 와, 오늘. 와. 어, 얼른 와. 와, 감사합니다. 상다리 휘어질 것 진짜. 같아. 진짜. 우와. 맛있는 거 천지다. 어우, 맛있겠다. 우와. 여기 있었다. 물 드릴게요. 어?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늘 가면 괜찮았어. 알겠는데. 아, 전혀 뭐. 예, 더 시키신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아, 진짜 맞아요. 시켜줘. 미안해요. 아, 근데 이거 괜히 너무 고생시켰나 싶기도 하고. 아니요, 전혀 뭐. 와. 오늘 뭐. 이거. 오늘 살 좀 빠졌겠다. 아니야. 그러네. 어? 살이 빠졌어? 배가 좀 더 가야 될 텐데. 얼굴마저 빠지면 뭐. 그지? 그래서 9월부터 지민이랑 같이. 아유, 맨날 뭐. 아니, 한 달 동안 안 먹기. 술 안 먹기, 이거. 아, 술 안 먹기. 그건 잘하네. 그건 잘하네. 아니, 10월 해야 돼. 왜? 아유. 9월은 명절 껴서 술 안 먹기가 쉽지 않아. 웃긴 게 자꾸 그새 밀어. 사람 의지가 중요한 거지. 아, 의지가, 예. 사람 의지가 중요한 거지. 아, 의지가, 예, 9월에 그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륙이 시작하면 한이 없어. 맞습니다. 어머니 감사히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어머니 갈비부터 일단 지민이가 갈비찜을 진짜 잘하거든요. 레시피가 어머님 레시피라고. 아, 엄마 거야. 맛있게 하셨네. 벌써 맛있겠네 색깔이. 네. 그냥 이게 너무 좋아. 맛있어, 맛있어. 아! 야! 에이, 자, 너무, 너무 오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 야! 야! 우와, 이거. 너무 맛있는 거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쩝! 그래도. 쩝. 우리 엄마 쩝쩝하는 거 싫어해. 엄마 쩝쩝하는 거 싫어해? 아. 엄마 이거 진짜 잘해. 이게 깃국인가? 응? 개로 만든 건데. 아, 개찜. 아, 이거. 이거. 이게 우리 엄마 시그니처. 이거는 개 자체가 맛있으니까. 근데 이 고추를 한번 넣어봤어, 이번에. 아, 어머니 이거는 어디에서도 먹어보지 못한 거거든요. 이거 안 팔잖아. 개발하신 거예요? 많이 먹어. 아니 그냥 옛날부터 사둔 거야 그냥. 할머니가 옛날부터 했나 봐. 와. 맛있다. 와, 너무 맛있다. 나 엄마가 식초 식빵 차렸으면 진짜 맛있어. 둘이 먹는 게 되게 예쁘네. 아우, 젊은. 야, 맛있다. 이렇게 잘 먹으면 이쁘지. 참 맛있게 먹는데. 일하고 먹는 게 참이 맛있어. 아! 아니 밥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니 밥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을까요? 밥을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어요. 진심이야? 김이랑 저 갈비 더 가져와. 어, 저렇게 잘 먹으면 좋지. 서울도 젊은 사람들이 또 좋아하더라고. 와, 갈비가 진짜 맛있네. 이게 너무 맛있어. 넘어가네. 그거 말고 이거 한번 먹어. 아니, 어머니 음식 먼저. 했으니까 정성이 있잖아. 아니, 그래. 아, 저거는 저거 먹으면 탈 날 것 같은데. 아니, 어머니 음식 먼저. 아니, 한번 먹어봐. 아니, 그래도, 했으니까 정성이 있잖아. 아니, 그래도 어머니, 엄마를 위해서 한 건데. 어머님 그래. 그래, 먹어보자. 엄마, 엄마 부추만 먹는 건 좀. 부추만 나오죠. 엄마, 엄마 부추만 먹는 건 좀 그렇다. 국수도 아니고. 아니 여기서 이래 곁들여야지 이렇게. 예. 이긴 이었겠지. 이겼을 겁니다. 또 양. 요거 찍어서. 예. 찍어서. 양념 맛이라도 뭐 있어. 근데 뭐 기름이 들어가면 그런 대로 뭐 그냥.
먹어봐서 그냥. 뭐. 그래도 정성이 대단하다.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럼. 아. 아이고. 먹어봐서 그냥. 뭐. 나 먹어볼까 그래? 국수 먹는 건데. 그치? 뭐 씹을 만은 하다. 아, 그만 드세요, 어머니. 응? 아니, 정성인데. 어머니, 그만. 하나만 더 먹자. 아, 그만 드세요, 어머니. 응? 아니, 정성인데. 어머니, 그만. 하나만 더 먹자. 와, 맛있다. 바삭바삭하고 좋아. 바삭바삭하고 어디가 바삭거릴까? 어머니는 언제 뵀었죠? 맨 처음에? 내가 제일 처음 봤을 때 샵에서 봤지. 엄마 내가 맘마미아 옛날에 할 때 아 방송하실 때요? 근데 샵에서 처음 봤는데 야 그때 어땠는데요? 고왔어. 고맙다고? 이상이 완전 고맙지. 그땐 괜찮았어. 실물이 훨씬 나았다고 사람들이 처음 보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지금은 옛날에 거칠어졌어? 지금 그때 세월이 하면 언제나. 그쵸. 아니, 아 욕은 괜찮은데 예. 배 때문에 문제라니까. 배요. 배요. 배를 좀 빼야 돼요. 맞아요. 배가 너무 나왔어. 배도 문제고 체력을 좀 키워. 나 방송 보다 맞아. 보면 제일 네. 짜증나. 아, 왜 팔굽혀펴기도 한 번 못하고 얼굴에 먹칠이나 해가지고. 아, 그거 대장. 힘있는 운동을 제가. 아니, 걷는 것도 있잖아. 아, 그런 건 잘합니다. 제가 지리산도 등반했었고요. 아이고 지리산 보니 한라산도. 제가 어머니랑님하고 지리산 다리가 왔어 왔어. 예, 천왕봉도 찍고 왔습니다. 예. 상민 저 앞에 가는데 뒤에서 쩔쩔 매고 있더만. 아 예. 뒤에서 쩔쩔 매고 있더만. 아 예. 다 본다 우리 엄마. 그런 거 다 본다. 저렇게 미우새는 없어져야 될 프로 같습니다. 저렇게 미우새는 없어져야 될 프로 같습니다. 재민이랑 처음 사귄다고 했을 때 어머님 어떠셨어요, 솔직히? 나? 난 솔직히 말해서 속은 상했어. 속은 상했어. 그렇지. 그래. 어느 친정 부모들 이제 거의 보면 다 자기 딸이 손해보는 것 같아. 그럼요. 뭐 딸같이 부모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야. 그럼, 네. 그럼요. 아니 부모 입장에서 그렇지. 그래. 선배님, 오빠 어머니한테도 오빠가 더 아까울 거야. 우리 예비처, 아니 예비처남이라면 그럴 거 같고 우리 성례군도 이 얘기 들었을 때 지민이랑 사귄다고 들었을 때 어머니 앞에서 계속 내 칭찬을 좀 해줘. 되게 안 좋았죠. 되게 안 좋았죠. 처음에. 왜 이렇게 심한 짓 한 거야? 되게 안 좋았죠. 처음에. 왜 이렇게 심한 짓 한 거야? 진짜로 하세요, 그런 얘기는. 뭐, 일단 갔다 오시기도 했고. 갔다 오시기도 했고. 한 번 더. 내 사연도 좀. 근데 완전 현재가 중요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멋있고 아까 완전 현재가 중요하기도 하고 목소리도 멋있고 자꾸 코를 만지네 목소리도 멋있고 아까 나무 심는 거 봤어? 엄마 못 봤지? 책임감도 있으시고 아 나무 심는 거 책임감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내가 계속 그만하자 했는데 아니야 한 산만 더. 처남이 잘하네. 아, 처남 좋네. 어, 처남이 너무 귀여워요. 내가 네. 센스가 있네 역시. 열정적인 어? 삽질을. 열정적이시기도 하고. 형네 동생도 센스가 있네. 남자가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있어. 너무 좋은 처남이네 진짜. 근데 뭐 그런 건 이제 다 지나간 거고. 어 둘이 좋아하면 됐지. 예 예. 아 맞아. 둘이 좋아하면 됐는데. 예. 이제 뭐 주식인지 고인인지 뭐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주식인지 고인인지 뭐 이런 거 좀 안 하면 안 될까? 아! 아! 네, 그거는 지민이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얘기한 금액만 하기로 했습니다. 난 사업도 이것저것 막 벌리는 것도 싫어하고. 사업은 네, 많이 적었습니다. 네. 사업은 개그 관련된 것만 이제 나머지 다 모델인데 제가 사업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입니다. 네. 내가 못하게 했거든. 엄마가 사업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사업하는 사람 안 좋아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나 안 좋아하거든. 거짓말하는 사람 나 안 좋아하거든. 네. 근데 거짓말 좀 하는 편이잖아, 그제. 어머니. 우리 집에서 예. 이 집에서 첫 만남이 예. 지민이한테 거짓말하고 왔을 때야. 처음 알아. 아, 예, 예, 작년에요. 나는 그것도 몰랐지. 지민이가 뭐 강릉에서 촬영하고 뭐 왔는데 그랬다 예, 예, 이러면서 그렇거니 했는데 나중에 난 방송 보고 알았다니까. 맞습니다. 첫 만남이 그걸 거짓말이라니까. 아이고. 아, 제일 싫어하시죠. 뭐가 좋으셨겠어? 기가 차다. 저는 사실 그때 이후에 지민이한테 자숙하고 자숙 기간 좀 보낸 다음에 거짓말 안 하기로 선의의 거짓말도 안 하기로. 선의의 거짓말은 사전에도 없어. 네. 왜냐면 저는 솔직히 선의의 거짓말이라고 했는데 여자가 기분 나쁘면 그것도 그렇지. 선의의 거짓말이 아니다. 사람이 기분 나쁘면 네. 나쁜 거예요. 아니 그 이후로 전부 다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진짜 거짓말도 안 하고 예. 솔직하게 얘기하면 혼날 것 같으면은 그걸 안 하긴 해 이제는. 예예. 예. 자꾸 고쳐가야지 그린. 내 진짜 빠르게 사가해. 진짜 잘못하면 빨리 사. 아 그거는 빠릅니다. 잘못하면 빨리 인정하고 고쳐나가는 건 잘합니다. 최고네요. 고쳐진다는 게 최고네. 고쳐진다. 천천함 재밌네. 근데 어머님이 저를 불러주신 적이 호칭이 애매해. 야, 호칭이 애매해 지금. 원래 지민이 선배로 부르셨었거든요. 준호 씨로 원래. 그냥 말부터 하니까 괜찮던데. 한 번도 안 불러주시니까 저도 약간 어색해서. 아, 어머님 그럼 호칭을 뭐라고 어머님이 저한테. 1번 준호야. 2번 자네 애매하게 진짜 애매하지 않아? 글쎄 애매하지. 3번 아들. 아들 밥 먹어야지. 아들 밥 먹어야지. 근데 뭐래 했어? 4번 김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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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놀라요? 다들 놀래. 본인 얘기하면 왜 놀라? 저도 약간 좀. 예. 근데 뭐라 부르기를 원해? 그래 주실 수 있어요? 역질문. 뭘 원하냐고. 아직 결혼하기 전이니까 김소방까지는 아니고 오방 것 같고요. 제가 아들? 아들이 더 애매해. 아들아. 형. 아들아. 형. 아유 어머님이 해주세요. 형. 홍기 아들. 아들은 그렇나? 아들이 있는데 또 아들이. 아들한테도 아들이라. 아들이라. 네. 아, 진짜? 저도 그렇게 잘합니다. 아, 아니 어머님은 나를 지민이로 부르거든. 지민아. 아, 네. 준호야가 편하네요.
어머님이? 준호야 할게 그러면. 준호야. 그래 준호야가 제일 편하지. 그러면 준호야로 이제. 예. 준호야 부르는 것도 좀 어렵다. 아, 준, 예. 편하게 그치? 편하게 불러주십시오. 준호야 성내 물 좀 따라줘라 한 번만 해주실래요? 그냥 물 좀 떠줄래? 불러야 불러야 사람이 쳐다보고 정감 가고 이렇거든요. 한 번만 불러주십시오 준호야라고. 준호야 먹고 더 먹어 밥 먹고 밥 한 그릇 먹고 더 먹어 준호야 먹고 더 먹어 밥 먹고 밥 한 그릇 먹고 이게 더 제일 잘 먹겠습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아이고 그래 참말로 오늘 준호 씨가 최고의 날이겠다. 얼마나 이제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이게 진중 목소리가 되게 멋있으세요. 이게 목소리가 되게 멋있으세요. 목소리 멋있어. 네? 목소리가 와. 코가 헐겠다. 야, 오늘 이렇게 귀하게 왔는데. 일 시켜가지고 조금 마음은 좀 찝찝해. 아닙니다 어머니. 저는 그렇게 더 시키시고 명칭만 준호야, 우리 준호 이렇게 하면 준호야, 우리 준호 이렇게 하면 뭐 이 집을 제가 서울로 옮겼다가 다시 동네로 갖고 오고 뭐 전체 다 가능합니다. 뭐든 준호야, 우리 준호. 어디 가서 그러실 거야 아마. 친구들한테 우리 준호가 이렇게 얘기하실 거야 친구들한테. 오늘 혹시, 오늘 저 제 패션 보고 뭐 생각나는 사람 없었어요? 아까 정장 입고 왔을 때. 딱 이미지상 연예인 생각나는 사람 없었어요. 저 착했죠. 김영웅이 패션이. 그 흥행했다고 했잖아. 머리도. 비슷하지 않은 나도. 이게 뭔 자켓인데? 생각나는 거 없어요? 어머님이 그렇게 연예인을 많이 좋아하지 않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영웅이 얘기했어. 맞습니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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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와. 와. 남다른 어 느낌이 있네. 깔끔한 느낌이다. 연이 있어서 영웅이하고 민영웅이하고 옛날부터. 아 동생이요. 예. 아 동생이요. 예. 호중이하고 뭐 다 친하더라고요. 다. 김호중이랑 친하거든요. 아 그래? 예예 예. 예, 예. 유지태라고 또 이제 또 제 대학 동기. 유지태. 엄마 되게 좋아. 유지태. 예. 발이 되게 넓으시네. 인성이 좋으니까. 내 발이야. 그치, 그치. 엄마 누구 좋아하지 연예인? 유지태, 예. 나 연예인 그래 좋아하는 사람은. 엄마 있잖아 미우새에서. 미우새. 오. 미우새에서. 미우새. 어. 아 상민이. 예? 아. 오. 오해네. 오해시네. 오해네. 이상민이. 상민이 왜? 상민이 왜? 아니 저번에도 동해 내려왔을 때 상민이 빨리 올라갔다고 아쉬워하더라고. 사진 한 장 못 찍었다고. 아 상민이 아니 호감형이지. 아주 챙겨 열심히 사. 어? 열심히 사니까. 아, 상민 오빠 웃는 게 너무 웃기대. 어머님은 당당한 스타일이세요. 웃을 때 약간 억지로 약간 덜썩거리면서 웃잖아. 이렇게 이렇게 웃잖아. 웃잖아. 아유 자세히도 보셨네. 오, 네. 신나게 웃으면 신나게 웃는 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 그래도 모습 발톱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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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게 두서 걸려고 아 성민이 형
이제 지저시 좀. 꽃처럼 계속 펴요. 그리고 배가 저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아, 그래? 그리고 배가 저보다 좀 많이 나왔어요. 왜 귀엽게 사는 거야? 아, 그렇게 안 커요. 보시면 실망하실 거예요. 엄마.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뭐를? 이상민, 김준호. 하나, 둘, 셋. 이상민, 김준호. 하나, 둘, 셋. 김준호. 김준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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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영웅, 김준호. 하나, 둘, 셋. 임영웅, 김준호. 하나, 둘, 셋. 임영웅. 그야 임영웅이지. 임영웅, 김준호. 하나, 둘, 셋. 김준호. 김준호. 확실히 이제 네, 마음 얻었네. 오늘 아주 흐뭇하겠네. 김준호. 근데 왜 앞에 대놓고 응? 임영웅이 이상하잖아. 그래도 표현했다는 거지.